80년대 회사원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러기에 안에 입은 옷이 조금 과감하긴 한데 이 옷을 하지만 왔어도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는 이렇게 위에 좀 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. 오버사이즈 옷을 입고 안에는 원피스 입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옷은 좀 쉽지 않네요.
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두 친구 같기도 해서 한편으로 조금 뿌듯하기도 했답니다. 이건 비밀인데 저도 가끔 자기 전에 제 영상을 듣는답니다.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. 저도 듣다가 이렇게 잠이 들 때도 있고 아마 이 영상도 지금 같이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지? 언제 저런 행동을 했지 하는 순간들이 정말 꽤 많아서 이제는 그냥 거의 그러려니 하는 수준이랍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위스퍼링과 함께하는 게 더 재밌어요. 그냥 계속 이렇게 손동작만 하면 명상을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말과 손소리를 함께 하면 저도 좀 더 재밌게 이 시간을 재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작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금 평소에 제가 말하는 방식이랑 무엇보다 말을 많이 하면 친밀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제가 한 이야기나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저에 대한 코멘트를 받으면 더 가깝게 느끼거든요. 고맙네.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진하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좋습니다.